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DCF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릴 계획이에요. 네, DCF가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우리 그 IFRS에서 가장 많이 평가할 때 쓰고 있는 게 DCF이잖아요. 네, 현금흐름 할인법이니까. 사실은 뭐 IPO 한다, 공모한다 그러면은 DCF보다는 이제 멀티플을 많이 쓰실 텐데, 상대가치법. 퍼. 네, 주식 투자하신 분들 퍼 많이 보시잖아요. 네, 퍼. 거의 퍼죠. 네, IPO 할 때는 퍼, 아니면 EV/EBITDA, 요 비율로 가는데, 공정가치평가로 들어오면, 걔네들보다도 DCF. 저희들도 걔네들을 그 평가보고서를 내면은, 뭐 보조적인 지표로 뽑기는 하는데, 네, DCF가 주가 되죠. 네, IFRS에서도 미래 현금으로 현재 가치를 중요하게 보기도 하고요. 아, 그거 한번 여쭤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DCF 할 때, 추정 기간 몇 년으로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5년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5년은 1036호 자산 손상 기준서에 적용을 받는 자산들에 한해서입니다. 1036호에서만 지정하고 있고요. 1036호는 뭐 뒤에 나오니까. 네. 뒤에 나올 겁니다. 보통 이제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이죠. 네. 1036호 기준서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년을 넘기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을 보통 합니다. 근데 만약에 청산이 예정되어 있다. 이건 SPC인데 10년짜리다. 그럼 1036호 대상이어도 10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년 갖고는 정확하게 못할, 그 정확한 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뭐 명백한 사유가 있다. 그럼 길게 가져가도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캐시플로우가 안정화되는 기간까지 추정을 합니다. 네,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캐시플로우가 안정화되는 기간까지. 일단 이제 그 추정 기간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그래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5년 무조건 이러다 보니, 물론 그렇긴 하지만 저희들도 자산 손상 기준서 적용할 때는 그냥 5년 합니다. 네, 감사인이랑 싸우기 싫어서. 네, 감사인이랑 싸우기 싫어서. 감사인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년 넘지 말라 그랬는데 5년이 넘어가 버리면은 네, 싫어할 수 있으니. 근데 보통은 이제 좀 작은 회사하고 아직 매출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 5년 이내에 캐시플로우가 안정화되기는 쉽진 않죠. 네. 그래서 보통 자산들이 저평가됩니다. 감사인들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저평가되면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1번 토픽은 우리 이제 기준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기준서 목록. 그다음에 DCF 멀티플. 네, 그러니까 상대가치법. 수익가치법이고 상대가치법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재무 그 보고와 관련해서는 PPA, 임페어먼트 테스트, 그다음에 금융상품,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평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재무 보고 할때 목적은 뭐 이론적으로야 적정한 금액을 보고해서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든다 이지만, 실무에서 보면 최대한 회사에 불리하지 않으면서 감사인이 오케이 할, 네, 그런 숫자를 뽑아내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DCF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팁들, 저도 이제 그 이걸 한지 이제 한 15년 정도 됐는데, 평가 업무를 한 지, 네, 그전에 이제 감사했었고, 평가 업무를 한지 이제 15년 정도 됐는데, 요즘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회사 분들도 평가 보고서가 나오면은 보지 않고 감사인한테 넘겼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보고서를 드리면 회사에서 가정치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저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식이 많이 높아지셨다는 얘기겠죠? 맨날 같은 거를 평가를 하니까. 예를 들면 저희 거래처 중에 하나 이제 코스닥 상장사인데, 네, 처음 뵀을 때 대리연대 지금 부장님이신데, 처음부터 이제 그 회사 거의 한 10년 했죠. 네. 이제 처음, 같은 자회사에 대한 영업권 평가를 한 10년 하니까 본인이 이제 다 아세요. 네, 어디를 바꾸면 될지. 네, 이거 바꿔보면 어떨까요, 회계사님? 감사인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감사인이 뭐 갖고 뭐라고 하는지도 이제 대충 감이 오는 거죠. 그 회사도 걱정입니다. 2023년도에 지정이 돼서 로테이션으로. 네. 감사인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네. 작년에 대여금 평가를 했고, 작년 대여금 평가, 채권 평가 이슈여서 아마 많으신 회사들은 하셨을 거예요.
작년 22년도에 중점 감사 대상이 수지 채권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인들이 뭐 관계사 대여금이나 아니면은 뭐 매출 채권이 많다. 그러면은 아마 그 부분에 특히나 관계사 매출 채권 못 받고 있네. 그러면 아마 평가를 요구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도 그 대여금 평가는 그동안 없다가 22 회계연도에 몇 건을 했는데 우선은 감사인들도 로직이 없어가지고 네. 저희들이 로직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금융상품 평가할 때 조금 이제 뭐 교재는 안 넣었지만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제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그동안 별로 이슈를 안 삼았었는데 네, 보통 AC라고 부르잖아요. 네, 삼각후 측정 금융자산은 별로 이슈를 안 삼았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중점 감사 대상이 되면서 네, 금융권이야 원래부터 제일 중요했고. 네, 근데 일반 기업체들은 사실은 AC 자산들은 별로 이슈를 안 삼았는데 작년에 중점 감사 대상이 되면서 아마 앞으로도 쭉 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올해가 좀 걱정입니다. 작년에는 그 손상들을 다 잡았는데 올해 아마 환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작년에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서 네, AC 같은 경우에는 다들 금리들이 올라 그 할인율이 올랐었는데 올해 아마 할인율이 다시 내려갈 예정. 주 기말 연말 되면은 할인율 더 떨어지겠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작년보다는 네, 그래서 아마 올라갈 텐데 감사인들이 이 환입을 얼마나 오케이를 할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좀 작년에 요동쳤어요. 네, 재무보고와 가치평가 관련해서는 이런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러저러 국제회계 기준, 한국 재테크 국제회계 기준은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 기존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나 기존 회계 기준들은 사실은 뭐 신뢰성 또 중요하게 봤다라고 하면 국제회계 기준은 신뢰성을 좀 포기하더라도 공정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무조건 공정가치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일부 자산은 네, 역사적 원가랑 공정가치 중에 이제 역사적 원가보다 공정가치가 높으면 역사적 원가로, 네, 역사적 원가보다 공정가치가 떨어지면 손상을 잡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그전 같은 경우는 감사인들이 보기에 괜찮다 싶으면 그냥 넘어갔는데 예, 특히나 이제 지정제 도입한 지한 3년, 아, 6년 됐나요? 아, 3년 됐구나. 예, 3, 4년 됐죠. 이제 한번 로테이션 돌았는데 예, 지정제가 도입된 이후로는 더더욱 감사인들이 이제 외부에서 평가를 꼭 받아오게 하는 조금만 이슈가 생길 것 같으면 네,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아, 오타가 있네.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 중에 이제 활성시장이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DCF를 쓸 수밖에 없고 활성시장이 있어도 DCF를 돌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네, 활성시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주식 정도일 텐데 주식을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주주들이 벌써 난리치죠, 그렇게 되면. 네, 주식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보통 이제 관계사 주식들인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또 활성시장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런 경우에 또 DCF 돌려야 되니까. 저희들이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우리가 투자한 회사인데, 피투자 회사의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없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럼 정말 100%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외부 감사인이 전문가 평가 보고서를 아주 많이 요구하고 있죠. 특히나 영업권이 있는 회사들, M&A 회사들은 연결재무제표에 네, 영업권이 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영업권은 매년 해야 되고. 다른 자산들도 손상 이슈가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손상 평가가 되게 많았고요. 시장 금리 상승 때문에 그러면서 WCC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가정 때문에 많았고요. 자, 재무제표 표시는 이렇게 세 가지 이슈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기준서인데 말이 어렵잖아요. 되게 짜증납니다. 네, 저도 보다 보면 되게 짜증납니다. 저는 사실은 기준서를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평가와 관련된 기준서들만 알아요. 네, 다음 페이지부터 기준서가 나와 있는데 네, 평가와 관련된 기준서들만 알지. 네, 예를 들면 뭐 리스 기준서 잘 모릅니다. 네,
막 나오더라고요. 뭐 리스 기준도 잘 모릅니다. 1115호 잘 모릅니다. 네, 괜찮아요. 네, 제 그 바로 같이 일하는 네, 후배가 그쪽 전문가다 보니까 잘합니다. 연결 잘 못합니다, 저는. 네, 연결도 다른 후배가 또 연결 전문가인 PA만 하는 네, 죽으라고 PA가 합니다. 그 친구들. 그 친구는 PA만 죽으라고 합니다. 분기별로 미친듯이 바빠서 건드릴 수 없는 네,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표시는 이제 결국에는 재무제표에 생길 때 얼마를 할 것이냐. 아,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얼마를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아마 이틀 동안의 이슈는 거의 이거죠. 최초 측정은 사실은 크게 이슈가 될 건 없습니다. 거래한 가격이 그대로 공정가치라고 대부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취득 당시부터 손상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안 되죠. 비상장 사면 모를까 상장사들은 취득 당시부터 손상되어 있다 크게 뭐 조그만 것들은 뭐 다 관심 없고 감사인들도 큰 자산인데 취득 당시부터 손상되어 있다라고 하면 배임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취득 당시부터 손상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뭐 어떤 자산이든 그게 취득 당시부터 손상이 있다면 배임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렇죠. 난리 나죠. 그럼 최초 측정에서 이슈가 될 그 회계사 평가 쪽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PPA 정도가 있겠죠. 네, 매수 가격 배분, 영업권을 얼마로 평가할 것이냐, 식별 가능한 무형 자산을 얼마로 평가할 것이냐. 보통 이제 모르겠습니다. 경영진들은 영업권이 많은 걸 좋아하시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회계 실무자들은 이왕이면 식별 가능한 무형 자산이 많은 걸 좋아하시고 감가상각해서 없어질 거니까. 네. 보통 3년에서 5년 이내에 감가상각하고, 길어도 10년 안에 감가상각을 하니까. 감사인들은 그냥 다 싫어하죠. 네. 감사인들은, 식별 가능한 무형 자산이고, 영업권이고, 다 싫어하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PPA 했을 때, 부의 영업권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한 번도 없으시죠? 네.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부의 영업권은, 기본적으로 IFRS는,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게 사냐. 웃돈 주고 살 수는 있어도. 그래서 기준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 영업권이 발생하면 다시 한번 해봐라. 진짜 맞냐 이거죠.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럼에도 있다. 그럼 단기에 이익 잡아라. 이 컨셉이죠. 근데 아마 실무하시면서 부의 영업권은 제가 비상장사들은 몇 번 봤는데 네 상장사는 없을 겁니다. 비상장사들은 부의 영업권이 간혹 있죠. 그리고 증여세를 맞죠. 관계사들끼리 하는 거니까. 네, 이제 또, 그, 사업결합, 그, 뭐, 회계처리를 내일 같이 잠깐 보시겠지만, 뭐, 그, 동일지배아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PPA를 안 하죠. 네, 동일지배아의 그 사업결합은 장부가입법으로 가니까. 네, 사업결합 기준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결합 기준서가 아니라 동일지배아의 사업 거래 그 기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옛날로 치면 뭐 매수법, 장부가입법 이러는데 취득법 또는 매수법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취득법이 원칙이고 동일지배아의 거래는 아예 사업결합이 아니다라고 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후속 측정이 제일 중요한 이슈들일 거고요. DCF는 거의 여기 들어가죠. PPA도 들어가지만 그다음에 제거할 때는 남아 있는 거를 없애면 되죠. 네. 남아있는 거 뭐 기타 포괄 손익으로 되어 있다. 뭐 FVOCI다. 그러면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들어있는 것도 같이 제거해 주는데 간혹 제거가 안 되는 기타 포괄 손익도 있죠. 네. 금융상품이 제거되더라도 남는 기타 포괄 손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고요. 뭐 이 정도.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후속 측정에 초점을 맞추고 계실 것 같아요. 최초 측정 하실 때도 PPA 한다라고 하면 PPA 보고서 아마 받으실 거고. 네. 요즘 감사인들 PPA 보고서 다 영업권이에요라고 얘기해도 PPA 보고서 그래도 받아오세요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회사가 제일 좋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식별 가능한 무형 자산이 없는 회사를 사업 결합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네. 다 영업권으로 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들어간다. 이고요. 자, 기준서 중에. 네. 좀 평가가 있는 애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가 있는 애들. 이번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부터 있는데 네 재고자산
네, 오늘,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것들의 이제 대상이 되는 애들일 거고, 네. 아닌 애들은, 교재는 흑백이다 보니 표시가 안 되네요. 네. 재고자산은 뭐 다 잘 하실 거고, 네. 선입견출법이나 평균법 쓰셔서, 네. 감사 이슈 중에 하나이죠. 네, 감사인들이 제일 많이 시간 투자를 하는 항목이기도 할 거고요. 실사 다녀야 되니까.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감사 절차입니다. 재고 자산. 재고 실사. 재고 실사를 할, 재고 실사는 재고 자산 계정을 안 맡아도 가야 되니까. 네. 지방으로 가야 되고. 네. 코로나 팬데믹 때는 해외를 안 가서 좋았는데. 네. 이제 슬슬 해외에도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담당, 네, 저는, 네, 감사를 많이는 안 하니까. 특히나 상장사 감사는 저희 회사 많지는 않으니까. 저는 상장사 감사 두 군데 참, 한 군데 참여합니다. 2013년부터는. 안 한다고 했어요. 상장사 감사는 힘들다. 왜? 내부에게 관리제도 감사까지 하려면은 2주는 줘야 된다. 죄송한. 네. 아, 피곤합니다. 재고자산이고요. 재고자산이 아무래도 분식도 제일 많이 나오고. 네, 분식이 잘, 의도가 들어가는 게 재고자산이니까요. 재고자산으로 분식했다라고 하면 진짜 분식회계 의도가 있는 거죠, 사실은. 법인세, 이연법인세 평가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이죠. 가끔 이연법인세 평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감사인들이 보는데, 저는 뭐 3일에 있을 때는 이연법인세 평가 관련해서 자산성이 있는지 DCF 돌려보자라고 얘기한 적도 있긴 한데, 네.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해보자. 현재 가치 할인하지 않더라도 추정을 해보자라고는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감사인들이 안 하는 것 같고, 네. 자산 평가 중요하죠. 이연법인세 자산에. 뭐, 이연법인세 자산이 자산금액 그 뽑는 거야. 단순한데, 네. 그,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죠. 그리고 의외로, 이연법인세 자산, 자산성 검토할 때 감사인들이 잘 못합니다. 제가 경험, 아, 이러면 또, 업계에서 싫어하려나? 네. 네, 팩트는 팩트니까. 세법을 잘 모르잖아요? 감사인들이, 세법을 잘하는 감사인들이 비율상 많진 않다 보니까 세무조정 사항 중에 어떤 게 실현되고 안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연법이, 그러니까 유보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 끌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 끌어와서 자산 잡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거죠. 뭐, 유형자산? 뭐, 감가상가? 뭐, 감가상가 잘 하시니까. 감가상가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ERP가 하니까. 네. 유형자산의 손상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들어있죠. 자산 손상에. 퇴직급여? 뭐, 이걸 뭐, 보고서 받아보니까 큰 의미 없고. 이슈 생길 일이 없고.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투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표시할 거냐인 거고요. 표시, 분류. 요거, 요건 빨간색이 안 돼 있네. 요거는 내일 그 금융상품 할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떻게 측정할 거냐잖아요. 금융상품 표시 방법 세 가지는 알고 계시죠? 네, 내일 나오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리마인드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내일 자세하게 보면 되는데, 상각후 측정,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상품. 유효이자법 쓰는 애들. 그 다음에 기타 포괄, 단기 손익 인식인데 기타 포괄 손익으로 보내는 애들. 또, 기타 손익이면, 단기 손익, 단기 공정가치 평가하면서 이제 단기 손익 인식하는 애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각 후 원가 유효이자법으로 하거나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데 기타 포괄 손익으로 보내거나 단기 손익으로 보내거나, 뭐 이건 자산도 마찬가지, 부채도 마찬가지.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손상 이슈만 나오죠. 네. 그에 비해서 이제 공정가치 측정을 하는 금융상품은 이러나 저러나 이제 평가 이슈가 매년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은 뭐 잘 하실 거고요. 충당부채도 DCF 들어가죠. 네, 충당부채도 DCF 들어갑니다. 네. 이따 할인율 얘기를 할 건데, 할인율은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상품을 할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이제 할인율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WACC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WACC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냥 채권 수익률을 할인하는 경우 꽤 많습니다. 금융상품은. 자산 손상은 거의 WACC인데, 충당부채만 해도, 어딨어? 충당부채만 해도 WACC로 안 하고, 네, 금리 가지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 거냐? 충당부채 같은 경우를 할인하는 경우는 예상 손실. 이런 거죠. 예상 손실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할인해서 잡자.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죠. 누가 봐도 이건 손해본다. 네. 아니면은 확정되어 있는 보상계약. 이런 것들. 현재 가치 할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래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하죠. 이게 결국에는 1039호랑 어딨어? 1109호. 1039호랑 1109호가 금융상품을 인식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기준서에서는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복합금융상품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옵션 평가 방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옵션 평가 방법도 내일 좀 살펴보고요. 로직 나셔야 되니까. 직접 옵션을 평가한다 이러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네, 대부분 외부에 맡기실 텐데 그래도 옵션의 평가 로직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다음에 사업 결합. 투자 부동산은 뭐 공정 가치 하면 되고. 생물 자산은 전 잘 모릅니다. 네. 주식 기준 보상, 이제 스탁 옵션 평가. 이것도 이제 DCF 들어갈 거고요. 네. 스탁 옵션은 상장사들 많으니까. 네, 많이 하시죠. 네. 아우, 매우 피곤합니다. 그래도 스탁 옵션은 좀 편하죠. ICPS 이런 거에 비하면. 왜냐면 스탁 옵션은 길지가 않아서 네, 금방 합니다. 보통 이제 2년 근무 또는 3년 근무를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좀 편하죠. 근데 ICPS는 보통 발행하면 10년이라. 10년치의 옵션 평가를 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면 엑셀이 뻥 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광물 자원이 있고요. 사업 결합은 당연히 PPA. PPA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네, 광물 상품 네, 평가. 공동 약정은 이제 뭐 사실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공동 기업. 조인트 벤처. 네. 조인트 벤처 하시는 회사들도 있으시죠? 네, 조인트 벤처는 사실은 이제 여기선 평가와 관련된 얘기는 나오지는 않고요. 조인트 벤처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 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의 뭐 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조인트 벤처가 사업결합으로 아닐 수도 있고. 네, 공정가치 측정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자산손상 기준서나 그러니까 1036호나 금융상품 기준서 110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가치 측정 방법이 있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풀어놓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열체계 주석 공시하시잖아요. 서열체계 DCF 쓰면 거의 서열 3이죠. 네. 그래서 민감도 분석 꼭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 서열체계는 또 같이 보실게요. 네. 서열체계는 주석공시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평가보고서 하면 저희들이 이제 주석도 이제 서열체계까지는 좀 써드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민감도 분석은 해드려야 되고, 네. 감사인이 뭐, 민감도 분석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하긴 하는데, 안 하는 감사인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네, 감사인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감사인 중에 하나에 꽂힌 사람이 있다. 평가 리뷰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역으로 물어보죠. 그럼 이것만 오케이 하면 되냐? 네, 이렇게 들어가죠, 우리가. 네, 또는 얼마면 되겠냐?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네, 그러면 안 되지만 상장사 감사를 하면 제가 평가 쪽은 대부분 제가 그냥 맡아버리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예. 처음에 보고서가 넘어오면 이 과정만 바꾸면은 오케이 하겠다. 그렇게 아예 첫 리뷰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첫 리뷰로 끝. 안 바꾸면 안 돼. 예.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계약자산 부채. 네. 뭐, 리스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계약자산과 부채와 관련해서도 이제 평가하죠. 이것도 뭐, 유효이자율법 쓰죠, 보통. 네. 그, 리스 기준서가 생기면서 이제, 뭐, 운용 리스가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네. 운용 리스로 하나, 금융 리스로 하나. 네. 요, 1등 공신들이 항공사들입니다. 항공사랑 해운업체들. 배나 비행기 사면서 운용 리스로 하면서 부채비를 낮춘다고. 하도 뭐라 그러니까.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그럼 리스는 다 자산부채로 잡자. 그래서 우리 이따가 그 WCC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리스 부채는 차입금처럼 차입부채로 보통 분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서 이 자산 샀다 라고 보는 거죠. 리스는. 계약부채는 좀 다릅니다. 계약부채는 좀 다르죠. 왜냐면 뭐 계약부채의 대표적인 게 뭐죠? 임차권? 임차권? 뭐 그 건물을 빌렸으면은 여러분들 계약 기간 동안 계약 자산 잡고 계약 부채 잡고 회계 처리 하시잖아요.
그건 조금 다른데 비해서 이제 리스 같은 경우는 빌려서 돈 샀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평가할 때 부채에다 집어넣어 버리죠. 차입 부채에다가. 그다음에 뭐 복구충당 부채? 뭐 복구충당 부채 할 때도 원칙은 할인해야죠. 네, 원칙은 할인해야 됩니다. 복구는 몇 년 뒤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원칙은 할인하는데 뭐 금액이 크게 중요하지 않으면 뭐 안 하셔도 감사인들이 뭐라고는 안 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뭐 중간 재무 보고와 손상은 뭐 그냥 중간 재무 보고할 때 손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아주 큰 회사하고 예를 들면 이제 분기 검토까지 받는 회사다라고 하면 보통 반기 때도 손상을 잡자고 하는데 보통 이제 반기 검토만 받는 작은 상장사들은 감사인이 뭐 반기 때에도 손상을 많이 잡자라고는 잘 안 하죠. 네. 보통 이제 또 그 기준서 원칙이 사실 1036호 같은 경우는 그 자산 손상 기준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늘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금융상품 기준서는 계속 공정가치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분기마다 평가를 해야 돼요. 분기 공시할 때마다. 예를 들면 ICPS가 있다. 분기 한 번마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인들이 그렇게까지는 요구 안 할 거예요. 보통 이제 분기 검토까지 하는 회사들은 반기 때 검토를 요구할 거고. 저희 거래처 중에는 이제 반기 때 정도는 이제 평가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이제 벤처기업들 투자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ICPS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 단기손익인 식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거기는 이제 반기 때도 요구를 해서 예, 제가 감사인한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네, 돈을 더 받으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리고 반기 때는 한가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반기 때는 괜찮아. 기발 때가 힘들지. 예, 기발 때 평가가 몰려버리니까 평가는 사실은 DCF가 가능한 예, 결산이 가결산에서 나온 1월 한 4, 5일부터 시작을 해서 감사가 시작되기 전인 1월 한 말 전까지는 다 끝내야 되잖아요. 네, 또 감사 빨리 한다 그러면은 감사 뭐 20일주에 해버린다 그러면은 그 전에 뭐 13일, 일주일 전까지 나와줘야 위에 보고하고 감사 시작하니까 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큰 건이다라고 하면은 뭐 한 일주일 밤새야 되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해외 사업장 뭐 위험 회피. 요건 이제 위험 회피에게 요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위험 회피를 하는 이제 옵션 상품들 보통 선도 선물 하시는 회사들 많이 있으시죠. 외화 거래 하시면 보통 이제 외환과 관련된 선도 거래는 많이 계약하시니까 이자율과 관련된 건 안 하실 거고요. 보통 이제 이자율 외환 정도를 하시는데 이자율과 관련된 건 금융회사 아니면 굳이 할 필요 없고 이자율과 관련된 걸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주식보다 더한 투기를 한 거죠. 네, 위험했지만 하죠 보통은 기업들은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뽑았습니다. 다시 이건 이제 재무 상태표에 있는 항목들과 기준서를 좀 매칭을 해놨어요. 네, 재무 상태표에 있는 항목들과 기준서를 좀 매칭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평가 이슈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쪽 기준서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가 이슈가 생기면 평가하시는 그 회계법인들 있으실 거잖아요. 네, 불러다 물어보세요. 네, 어느 조항이 들어가는지, 기준서 뭐, 몇 호 정도까지라도. 네, 가끔 보면은 평가할 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네, 특히나 1109호는 더럽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를 너무 어렵게 써라. 밑에 있는 사례라고 해봐야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 힘든 사례들도 많고. 근데 가끔 보면은 저희 평가하는 회사들 보면은 아예 기준서도 안 보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가끔 이제 리뷰 사항이 기준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오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평가자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매출 채권 대여금 같은 수취 채권이다. 라고 하면은 1109호 금융상품. 딱 봐도 금융상품이잖아요.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상품. 왜 여기 전까지는 별 무시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중요해지고 있고요. 재고자산 1002호. 재고자산도 손상 들어가는데 뭐 재고자산 로직은 아마 회사들이 아마 잘 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인들하고 그동안 맞춰온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감사인이 들어와서 재고자산 평가 로직을 바꾸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비상장사가 뭐 IPO에서 전환한다든지 뭐 IPO를 준비하다든지 이러지 않는 한은 기존의 상장사들은 뭐 재고자산 평가 로직을 바꾸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유형자산은 자산 손상 1036호 아마 이게 아마 회사들 이슈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네, 이게 가장 많이 이슈가 되실 거라고 생각되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과 영업권 관련된 PPA가 1003호에 기재되어 있고요.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삼각공과 측정 금융자산일 수도 있고 공정가치평가가 뭐 FVOCI나 FVPL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금융자산의 가치평가 및 재무상태표 표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부채, 네. 영업부채 가치평가인데 거의 안 합니다. 영업부채 뭐 평가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영업부채는 영업부채의 현재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회사가 계속기업 가정에 위배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영업부채는 기준서에서는 쓰고 있지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차입부채는 중요하죠. 네, 차입부채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차입부채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기준서, 리스기준서를 안 쓰셨구나. 리스부채는 리스기준서에서 쓰니까 하니까. 그다음에 자본! 자본은 이제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스탁옵션일 거고요. 스탁옵션 이외에는 이제 그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한 경우에 이슈가 됩니다.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한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상장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1억 청금을 한번 누려보자. 라고 좀 놓고 좀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좀 도전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로 옮겨서 주식을 받는 케이스들 간혹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복합금융상품이 있죠. 왜냐면 이제 IPO 준비하면 보통 이제 그 벤처 캐피탈에서 들어가니까. 벤처 캐피탈들은 요즘엔 다 ICP스로 들어가니까. 네. 걔네들은 이제 이러나 저러나 뭐 한 20배에서 뭐 많게는 뭐 100배 이렇게 띄워서 IPO를 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라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뭐 발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크게 뭐 이슈가 되진 않으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자산과 관련된 손상이 이슈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정가치 얘기를 드리죠. 공정가치 얘기를 드리죠. 자, 기준서 얘기를 그래도 좀 보셔야 되니까. 자, 공정가치는 시장가격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시가라고 표현하는 거랑은 개념이 약간 다르죠. 네, 시가는 말 그대로 활성시장이 있어야 될 겁니다. 또는 뭐 회계기준에서는 시가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데 세법에서는 시가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세법은 또 공정가치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세법의 시가는 뭐냐면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제3자 간에 거래할 때 나올 수 있는 가격을 시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매매가치를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에 비해서 회계상의 공정가치는 이렇게 하고 되어 있네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기 바꿔라 되어 있네. 근데 이 공정가치가 시가일 수도 있지만 다른 가치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장 참여자는 서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으며 해당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자. 정상 거래는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마케팅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시장에 노출되는 것을 가정하는 거래.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회사들 중에 비상장 회사들이 있는데 비상장 회사들 주식을 사고 판다. 그럼 뭘로 거래해야 될까요? 특관자 사이에? 그럼 보통 상증법 규정 적용하시잖아요. 아닙니다. 1번은 시가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네, 상증법은 마지막에 쓰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DCF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있다면 DCF가 먼저입니다. 물론 DCF로 특관자 사이에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다라고 하면은 세무서에서 시비는 걸 거예요. 네. 하지만 원칙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은 최고 마지막입니다. 딴 거 할 거 없을 때. 원칙은 그래요. 그래서 DCF로 심판원 가면 이기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세무서에서도 DCF 공부 많이 합니다. 저도 매년 국세청 조사관분들 대상으로 가치평가 강의합니다. 그래서 DCF 공부 많이 하세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세무서 단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청 단위에서는 DCF 공부 많이 합니다. 가정치를 보고 같이 다퉈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있죠. 세법은 과거 3년치의 손익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런 거, 과거 3년은 별로 안 됐는데 미래 가치가 되게 높아. 이거 확정적이야. 그러면은 아버지가 자녀한테 주식을 주는 거죠. 싼 가격에. 상증법상 평가 금액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거꾸로
세무서에 아직은 국세청이 그러지 않고 있는데 아마 바뀔 겁니다. 아무튼 DCF 중요하다이고요. 정상거래는 뭔가 다른 이슈가 없이 머리에 총 맞지 않는 한 서로 협상을 통해서 거래할 가격. 누군가한테 불을 이전한 유인이 없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나오는 가격을 이제 공정가치라고 부르고요. 자, 공정가치는 이렇게 두 군데 적용을 하죠. 비금융자산과 금융상품. 부채는 다 금융상품이잖아요. 충당부채 정도를 제외하면. 충당부채도 어떻게 보면 금융상품이죠. 그래서 비금융자산, 보통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겠죠. 뭐 재고자산도 있겠지만. 비금융자산에 대한 평가는 보통 여러분들 1036호 잘 알고 계실 현금 창출 단위로 많이 합니다. 현금 창출 단위로 많이 합니다. 그 자산 하나의 시장 매도 가격으로 해도 돼요. 하지만 보통 그 가격은 낮은 경우가 많죠. 비금융 기계장치 팔겠다 그러면 가치가 낮은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캐시를 창출할 수 있는 전체 단위를 묶어서, 그래서 보통 영업권 평가할 때는 보통 사업부 단위로 CGU가 나오거나 아니면 회사 전체가 CGU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네. 아예 기업가치 평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업권 평가는 보통 기업가치 평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영업권을. 네. 예를 들면 뭐 종속기업으로 들어왔다. 근데 영업권이 있다 그러면 그 종속기업 자체를 기업가치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자, 금융상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가가 있으면 제일 좋고.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얘도 DCF, 얘도 DCF. 얘도 DCF, 얘도 DCF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다. 역시나 신뢰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니까 신뢰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맘대로 넣는 투입 변수는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업권 평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뇌피셜이죠, 사실상. 네.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다라고 하면은 약정된,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약정된 현금 흐름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영업권 평가다라고 하면은 약정된 현금 흐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현금 흐름. 그래서 다 뇌피셜. 요즘 쓰는 말이니까. 네. 다 추정치죠. 관측할 수 없네. 그럴 때도 이제 최대한 외부의 자료를 갖다가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가치평가 또는 주식가치평가의 기본 원리를 보시죠. 아마 가치평가 보고서들 회사에 있는 거 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영업권 평가나 아니면 주식가치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회사 전체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회사 전체의 가치를 평가하고요. 거기에서 차입부채를 차감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분 가치를 평가합니다. 자, 우리 회사가 뭐 자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다. 그러면 연결해서는 영업권 평가를 할 거고,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 투자 주식 손상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회사가 전체 창출할 미래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다음에, 이건 전체 기업 가치. 이거는 뭐 먼저 갚아야 되죠? 채권자들 먼저 줘야죠. 그래서 부채 빼고, 요 나머지가 지분 가치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지분율 곱해서, 현재 시점의 공정 가치를 계산하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부채는 차입 부채만 뺍니다. 영업 부채는 고려하지 않아요. 뒤에 나올 겁니다. 지금 메모하셔도 돼요. 영업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차입부채만. 뭐 이자부채라고 표현하는 컨설턴트들도 있을 거고요. 인터레스트 베어링 데프트. 그래서 이자부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차입부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부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러나저러나 영업부채는 빠진다. 우리 부채 분류하는 방법은 꼭 설명 안 드려도 될까요? 우선 우리 부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거 만기.